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 이번 동해시 의원 선거, 나 선곡에 출마한 기호 이다 강양희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해시의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자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22년 6개월의 공직 생활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실무와 시민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사회복지와 다문화 교육 등을 꾸준히 공부하고 예술학 석사, 행정학 박사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경험과 지식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였 동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부지역의 발전, 나아가 동해시의 보다 나은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 강양희입니다. 먼저 제가 시의원이 되기 위한 저희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지 않으며 깨끗이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늘 배우고 공부하는 시의원이 꼭 되겠습니다. 셋째,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쁨과 슬픔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는 동해를 가꾸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동해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년층의 의료복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친천동해 북부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모두 함께 동해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의 고도화 집중화 및각 장애인 단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양질의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보훼관은 낡고 협소하여 여러 보훈단체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보훈회관을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새로이 만들어 국가 유공자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보훈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복지서비스 향상과 편의지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택시 지원 및 택시 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과 운수 종사자 모두의 부담을 해소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업, 이미용업 등 자영업자의 위생환경 개선 사업 등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책상 앞보다 현장에서 22년 행정공무원 경험을 늘 시민과 동행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